지금 안보감사로 활동하시면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계시고, 북한에 계실 때는 출신 성분도 괜찮고 하시는 일도 괜찮아서 왜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군사복무 11년을 하고 제대비를 40원을 받았어요. 40원을 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장마당에 나서 쌀 사러 갔는데 125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키로 사는 값도 안 되는 40원을 가지고 11년 값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집엔 정말 나무 꼬쟁이를 흔들어도 먼지 하나, 거미줄 하나 걸리지 않을 정도로 동생이 있으면서 이부자리 다 팔고 부엌 세란살이 다 팔아서 국수 바꿔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텅 비워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끼 끓여 먹고 더 이제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예,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꽃제비 생활이라는 것을 예, 시작했어요. 나이를 먹고요? 예. 그 꽃제비 생활은 어린이부터 70대 이르기까지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들만 꽃제비라고? 아니에요. 어른들도 꽃제비 생활 해요. 그래서 5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을 정말 지붕 한번 씌워보지 않은 그 바깥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냥 자갈 밭, 압록강 주변을 그냥 방바닥 삼아서 살았어요. 그 꽃제비 생활 기간에 어린이, 아기까지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아기도 바깥에서 낳았어요. 잠깐만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그 군사복무 기간에 중대에 그 서대장하고 원래 좀 알고 친분을 알고 있었다가 결혼식 없이 그냥 가서 배낭 지고 가서 결혼식 생활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 그 쌀 공급 안 하고 또 모든 게 불편하니까 그냥 동네 북이에요. 쭉 하면 술 먹고 때리고 싸우고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우리도 한번 중국 가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중국에 다녔어요. 그래서 9번 북송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몸에는 그 9번 동안에 그 고문, 그 보위부에 들어가서 받은 고문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지고, 코바늘로 따고, 그냥 생머리 까서 여기 내 머리에 꿰매지 않고 붙어서 막 살이 툭툭툭툭 다 튀어올라왔어요. 홀딱 보기가 그냥 뜨거운 물로 지져나와서 다 됐어요, 이게 다. 그래서 여기 지진 자리로 발까지 그 9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나 있는 거예요. 아기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길바닥에서, 바깥에서 꽃제비 생활하면서 해산 역전에서 났어요. 그 역전에 아기하고 저를 어디 갖다 놨냐면 해산 역전 앞에 V7 여관이라고 있어요. 꽃제비들, 방랑자들 가둬놓는 그런 여관을 1층부터 7층까지, 옥상까지 가득 찼어요. 그 꽃제비들이. 근데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산후조리라 해야 뭐 그냥 방이나 빌렸을 뿐이지 강냉이 가루 죽을 이렇게 마셔도 곧해 강냉이 가루 하나 묻지 않는 그런 죽물을 먹으면서 잊어봤다 죽을 것 같아요.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젖은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애기를 그 강냉이 가루 죽물 먹이기 시작해서 그 애가 소화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동에 입원하면서 도망쳐 나와서 또 중국으로 떠들어오고. 아기는 병원에 두고? 아니죠. 아기를 데리고 다녔죠. 예? 아기를 데리고 다녔죠. 예. 군인들 단속에 걸릴 때도 아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마다 군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애가 고름거리라도 하면 내놓고 애라도 중국에서 살려주겠는데, 전목이기 때문에 데려가 해서, 보위부에 가서 똑같은, 제가 이렇게 고문 당하는 것도 애가 다 봤어요. 보면서, 이게 흉기로 각반 흉기로 때리는데 흉기가 올라가면 걔가 먼저 엄마 엄마 하고 막 울었었어요. 막 계속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때리지 말라고 엄마 뭐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 애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진짜 9번의 북송 과정에서 살았는데 9번에 들어오자마자 중국에서 인신매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는 3,000원에 팔리고 저는 5,000원에 팔려 간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야. 그 택시에 탔는데 조선족하고 한족이 들어오더니 택시에 아기를 갈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기를 뺐느냐 하더니 저울로 좀 나가면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를 지나가면 아기 엄마들을 다 단속한다고 북한 여자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그래서 갈라 태운대요. 그래서 온화한 지점에 가서 만난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아 그러겠거냐 계속 탔는데 계속 안 만나고 깜깜해지도록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울며불며 했는데 그때부터 울면 때리고 입을 틀어막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애기
앞에서 없어지는 걸 뻔히 봤어요, 우리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떨어질 때, 택시에서 갈라낼 때, 제일 지금도 마음이 걸리는 게, 그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여주고, 정말 옷이라도 한 벌, 신발이라도 자기 짝을 맞춰서 신겨놨으면, 그까지 가겠어요.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어요. 그때 당시도 배가 고파서, 저희 손을 갖다 업었는데, 손을 끌어다 계속 이 생선을 빨았었어요. 배가 고파갖고. 조금 저기 가면 아저씨들이 먹을 거 준다, 기다리자. 이러면서 자꾸 올리다가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하루 한 끼 밥 먹는 게 처음에는 정말 눈물의 밥을 먹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 가지고 이렇게 밥을 배불리 먹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웃지 하는 생각을 들면 갑자기 막 또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네,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 두 살짜리 이런 걸 웃고 다니면 그 아기들 바라보고 자꾸 눈물 흘리게 되고 밤에도 계속 울고 저희 남편 사실 만났을 때도 저희 남편이 제 아기 엄마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밤에마다 자꾸 울고 아기 이름을 불면서 울으니까 당신은 왜 자꾸 밤에마다 우냐고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배기통 안고 우는 게 배기가 얼룩덜룩하도록 울고 왜 자꾸 오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사실 그런 아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신랑이 그렇게 큰 아픔을 왜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냐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혼자서 그렇게 울고불고 사냐 이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남편 때문에 제가 그 아픔, 그리움 이런 것을 다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꿈에서 보고 또 안무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밤에 악몽에서 자꾸 애가 보여서 막 미치겠어요, 진짜. 분명히 꿈에서 내가 안고 자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 여기면서 안 내보낼게. 미안해 해서 꼭 끼고 자는데 일어나면 베개통 안고 자요. 이런 것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이에요. 저 같은 아픔이 북한 사람들 거진다. 탈북자들이 80%가 다 겪고 살아요, 지금. 자식들 다 중국에서 팔려가고. 자식, 부모가, 엄마가 있는데 그걸 애를 팔아요. 진짜 나라 잃은 백성 상같이 개봐도 개만 못하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당을 위해서 충실하고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몸을 바치면서 조국을 보위하고 초소에서 섰지만 그 조국이 준 게 뭡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새끼 내 새끼까지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있지 않는 게 제가 고문당해서 잃었던 아픔 어디 가서 그냥 우리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아픔도 다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새끼 그거 잃어버린 것만은 진짜 못 잊겠어요. 진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 선물하겠습니까? 저 소망하면 얻고 싶은 거. 제가 한국에 와서 이 곰인형을 사랑하면서 이 곰을 샀어요. 왜 곰을 샀냐면 중국에서 나온 학여인들이 그 애들이 오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형이 아니고 그 오똑이를 가지고 노는데 애가 잔등에서 계속 저거 계속 그 오똑이를 가지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줄 수는 없고 남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갖고 다니던 띠개에 그 애 속내이가 있었어요. 그 속내이를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그 연필로 눈썹 그리는 연필로 아이 동그란 그 오똑이 눈을 그려서 이렇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개울가 해서 그거 하나 갖고 놀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얘가 우리 딸이에요.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제가 이 엄마라고 이 엄마 곰을 샀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엄마가 강연을 가도 너는 엄마 곰하고 같이 있어 하고 거울에다 계속 같이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 이렇게 거울 보다가도 엄마 있어서 오늘 외롭지 않았지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함에 이 우리 딸에게 주는 선물을 주면서 선왕함에서도 만날 때까지라도 엄마랑 같이 있으라고 저는 곰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엄마 곰하고 애기 곰하고 같이 엄마를 만나는 날까지 같이 한 몸이 돼서 외로울 때마다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같이 이야기하라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갔어요.
있는 층가나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어디 있든지 빨리 통일이 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대로 너도 통일을 기다리면서 오빠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승단아 사랑해. 보고 싶어.